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유니크 토이즈에서 나온 R05 데스페라도 이제 DOTM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아, 제가 이 DOTM 메가트론 이제 유류탱크 달린 차량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다 할 제품들이 없었어요. 이제 에일리언 어택에서 나왔던 메가트론도 구매를 했고 이 제품도 구매를 했는데 둘의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로봇 모드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토이즈, 또 비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일리언 어택 제품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산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도색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사출 느낌 나는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로봇 모드가 굉장히 육덕져지고 더 멋있어지고 사악해 보이는 메가트론,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유니크 토이즈 R05 DOTM 메가트론 데스페라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랑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데스페라도 R05 메가트론의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바트론 카드도 넣어줬네요. 이게 잘못 넣어준 건지 아니면 이제서야 넣어주는 건지 저번 갈바트론 때 카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멋있게 사진으로 들어간 제품 카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고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고르가 좀 더 흉측해지게 생겨지게 됐네요. 그래서 이고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의 가동성도 가능하고요. 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데 뭐 가동성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고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곁다리로 넣어준 그런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로봇 같긴 한데 영화에서 이제 메가트론이 헤드를 고치던 조그만 벌레들 있죠. 메가트론이 계속 죽이던 거 그거를 넣어준 것 같아요. 뭐 설명서에 뭐 정확히 나와 있고 이러지는 않아서 따로 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체인 4개 들어가 있고요. 길이가 조금씩 다르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연출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적대기 들어가 있고요. 거적대기 굉장히 지저분하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끝에 마감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을 잡아 뜯으면은 계속 뽑힙니다. 그래서 너무 잡아 뜯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샷건, 샷건은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체인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은 이것저것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인트가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손가락을 조금 벌려줘야 이게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조금 벌려주고 이렇게 조인트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샷건을 들고 있는 메가트론의 모습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에일리언 어택보다는 손가락 크기도 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육덕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런 뭐 거적대기 같은 거 풀러주고 체인도 이렇게 다 풀러주고요. 이 거적대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벨크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트론 얼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쪽에 상처난 부위들 같은 경우에도 에일리언 어택보다도 확실히 조금 더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막 엄청 뛰어난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쪽 눈 뭉개진 거나 이런 머릿속에 저런 구멍 숭숭숭 나 있는 거 이런 게 에일리언 어택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얼굴 크기 같은 거나 이제 비율 자체가 로봇 모드는 에일리언 어택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그냥 동봉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있는 요 버튼을 이런 식으로 꾹 한번 눌러주면 눈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악하게 잘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위쪽에 이런 디테일 표현들,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에도 웨더링 버전과 노말 버전이 있고 이제 출시될 사막 버전이 있는데 솔직히 노말 버전이랑 웨더링 버전은 베이스 색감이 조금 이런 민트색이에요. 초록색? 좀 녹색 계열이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죠. 이제 영화상이나 이런 데서는 좀 사막색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 녹색 베이스 위에 웨더링을 치덕치덕 칠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양산형 제품이다 보니까 웨더링들이 안 들어간 곳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막 이런 데나. 진짜 이거는 조금 비싼 가격에서 아무리 양산형 제품이지만
웨더링이 조금 아쉽고요. 이거는 따로 추가를 하거나 사막 버전을 구매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막 버전도 양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데군데 좀 빠진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베이스 색이 다르니까 그건 또 조금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에일리언 어택이랑 제일 많이 차이나는 이 복부 표현, 이게 진짜 DOTM 메가트론의 완성인 것 같아요. 에일리언 어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복부 쪽 옆에 옆구리 쪽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좀 네모네모해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역삼각형으로 가슴도 튼실튼실하게 잘 나와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 진짜 웨더링 막 묻어 나올 것처럼 도색을 넣어줬는데, 사실 변신하다 보면 조금 까져요. 어디가 까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까져요. 그리고 저런 다리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색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덕트 표현들, 허벅지 두꺼워지는 거, 야, 이 허벅지랑 종아리 두꺼워지는 게 또 이 DOTM 메가트론의 좀 장점인 것 같은데, 그 장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프링이 강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쫙 붙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벌어지네요. 이거는 안쪽에 뭐 조인트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개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통 안쪽도 도색 살벌하게 넣어줬어요. 막 이런 흙 묻은 바퀴 같은 것도 넣어줬는데, 좀 집중해서 보면 도색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팔에도 이런 전선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안쪽에 도색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바퀴, 진짜 웨더링답게 넣어주기는 했어요. 도색 빠진 것들 조금 빼면. 그리고 오른팔이 이렇게 확실히 두꺼워지니까 굉장히 멋있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등짐 하나 없는 그런 조형 가지고 있고요. 이 다리 두께 봐요. 여기 다리 안쪽도 막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위에 또 가슴에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 거기도 막 다이캐스트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좀 작정하고 유니크 토이즈가 내준 것 같아요.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없어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등판도 이렇게 이런 배기구 표현도 잘 해준 것 같고요. 이렇게 다리 뒤쪽도 어떻게 변신할지 가늠이 안 오는 그런 변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받기 전에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다이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발 뒤꿈치 부분이라서 좀 지탱하다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꽉 찬 플라스틱 느낌? 좀 단단한 플라스틱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덜한데, 그래도 항상 파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돌려줄 수 있고, 뒤에 걸리기 때문에 360도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숙여줄 수 있고, 살짝 위를 올려다 봐줄 수 있는데, 볼 관절이 아니라서 좀 막 까딱까딱이나 이런 게 되질 않아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 360도. 거의 모든 관절에 라쳇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경 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살짝 들어주고 어깨 관절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 사실 부품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근데 어깨는 라쳇 관절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부품만 잘 피해주면은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 거의 90도로 꺾이고요. 뒤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끝에서 한번, 그리고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접히고요. 이쪽도 끝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접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손가락도 끝에 한번, 여기도 한번, 그리고 안쪽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 끝에 뿌리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 내려줄 수 있고, 접어줄 수 있고,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한번, 그리고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접혀지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벌릴 수 있는 관절까지 넣어줬어요. 야, 이런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서 막 덮칠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회전 관절도 이렇게 라쳇 관절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허리 숙인 관절도 라쳇 관절로 한 클릭 정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허리 숙인 관절까지 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두 클릭 정도 내려가네요.
그래서 허리는 이렇게 한 클릭이 아니라 두 클릭 정도 고정이 되게끔 잘 버티죠.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쪽 스커트 빼주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는데 이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살짝 뒤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관절 이 허벅지 안쪽 부품도 걸려서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는데 걸리는 부분이 조금 많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긴 합니다. 라쳇 관절로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뒤로는 진짜 여기 뒤쪽 스쿼트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뒤로 살짝 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고관절 벌림 각도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옆구리 부품을 이렇게 뒤로 넘겨줘야 다리 관절 가동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주고 이렇게 무릎은 많이 접히네요. 이 둔탁한 조형을 가지고도 무릎은 조금 많이 접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발목, 유니크 토이즈 제품들이 항상 발목이 조금 안 좋았는데 최근에 나왔던 갈바토로는 그나마 발목 관절이 괜찮았어요. 근데 역시나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지고요. 뒤쪽은 안 움직여집니다. 그냥 여기가 통이에요. 그래서 회전도 안 되고 좌우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돼요. 이 앞뒤는 원래 살짝 돼야 되는데 이게 변신 때나 조금 가능한 그런 가동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어디를 잘못 걸어서 가동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 어쨌든 이렇게 좌우로 살짝 가능한 그런 가동성 가지고 있고 발가락 이렇게 앞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쪽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요 정도로 꺾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발목 가동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놨을 때 발가락이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 있을 때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소체 무게만 144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크지만 이제 1.4kg라는 무게가 전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일단 합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체랑 하체 프레임 쪽에 조금 몰려 있는 것 같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 끝까지 약 3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랙맘바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 개인 도색 제품이고요. 진짜 도색이 이 정도는 돼야 이 돈을 내고도 정말 잘 샀구나 싶었을 텐데 민트색이 보다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도색이 중간중간 빠진 곳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 도색 해주신 분께 맡길까 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일리언어택 DOTM 메가트론 제품이고요. 진짜 에일리언어택 제품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이런 다리 조형 같은 경우에도 에일리언어택 괜찮고요. 그리고 복부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팔의 두께라던가 아니면 이런 손가락 두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얼굴도 조금 작고 근데 에일리언어택의 이런 베이스 도색이 유니크 토이즈 이 민트색보다 낫지 않나 싶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니크 토이즈 DOTM 메가트론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유니크 토이즈가 확실히 진짜 변신 설계를 되게 착착 들어맞게 잘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왕복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듯한 그런 변신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다리부터 진행할 건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스커트를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허벅지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펼쳐주고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펼쳐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수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바퀴 쪽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그리고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퀴 있는 쪽 이 부품, 외장 부품을 한꺼번에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다리 안쪽에 락 걸려 있는 거 요거를 살짝 풀어주고요. 여기 뒤에 이 스프링 달려 있는 부품이랑 여기 다리 부품이랑 요런 식으로 딱 분리하게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품 여기 옆에 이 조인트 부분이 요런 식으로 움직여지면서 여기 안쪽에 다리 조인트 구멍이 맞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라쳇을 움직이면서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체결을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배기구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여기 배기구 밑에 부분이랑 맞게끔 꾹 하고 체결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꾹 넣어서 이렇게 조인트 체결해 주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살짝 차의 옆면 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바퀴 쪽 부분을 살짝 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조인트 꾹 껴주고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 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목 관절로 움직여지면 참 좋은데 제가 어디를 너무 꽉 꼈는지 따로 움직여지진 않네요, 로봇 모드 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주면 모양이 맞으면서 차량의 앞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아, 유니크 토이즈 진짜 설계 잘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부품 살짝 밀어주면서 이 바퀴 부분 힌지 이용해서 살짝 돌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쪽으로, 발가락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 딱 넣어서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진짜 좋지 않습니까, 설계? 그 다음에 발가락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모드 끝날 때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되는데, 연질 재질로 되어 있지만 파손 위험이 있어서 변신 끝나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는 처음에 따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껴준 상태로 이렇게 접으면 변신이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낀 상태로 변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창문 살짝 이런 식으로 빼주고 펼쳐주고 다시 닫아주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야, 이런 디테일 표현까지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안쪽에 있는 거 껴서 빼주고 살짝 올려주고 살짝 들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고요.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여기는 안으로 힌지 넣어서 접어주고, 이쪽에 있는 큰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구멍이랑 맞게끔 방향 맞춰서 이렇게 꾹 껴주면 이렇게 차량의 앞모습이 완성이 돼요.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설계를 굉장히 쉽게 해놨기 때문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의 앞부분까지 완성시켜 놨으면 여기 허벅지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원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 무릎만 이용해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살짝 올려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서 바퀴 빼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는 바퀴 쪽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힌지 이용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랑 여기랑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 부품도 이렇게 조인트 빼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종아리 부품 있는 쪽은 이렇게 들어서 반대쪽으로, 이 종아리 부품이랑 여기랑 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락도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뺐던 부품 배기구 쪽 이런 식으로 딱 올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 옆에 바퀴 쪽 이렇게 빼주고 살짝 피해서 들어 올려주면서 안쪽으로 넣어서 조인트 꾹 끼고요. 안으로 확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주면 모양이 알아서 잡힙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살짝 치우면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바퀴 쪽을 넣어두고 이 앞부분 안으로 이렇게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여기 안쪽 조인트랑 여기 쇳덩이 안쪽 조인트랑 맞게끔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꾹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문 살짝 이렇게 안에 걸려있는 거 빼면서 펼쳐주고 닫아주고요. 그리고 앞쪽 여기 조인트 살짝 빼서 올려주고 들고 살짝 들면서 안에 있는 부품 빼주고요. 반바퀴 돌리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은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방향 맞춰서 뒤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여기도 동일하게 허벅지 이 동그란 부분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만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줘서 합체시킬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라쳇 관절을 안쪽으로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라쳇 클릭을 안으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여기 아까 종아리 부품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면서 뒤쪽 스커트 이 부분을 안으로 가져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살짝 벌린 상태로 이렇게 가져와 주고 다리는 모으면서 앞에를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조인트들 다 맞게 꾹꾹. 그리고 여기 앞쪽 발가락도 반대편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 강도도 굉장히 빡빡하지도 않은데 고정도 잘 되고 벌써 이렇게 차량의 앞부분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변신 쉬운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이 상태로 만들어줬으면 이제 상체를 한번 조져볼게요. 일단 여기 옆구리에 있던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넘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주고 얼굴은 살짝 빼주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하면서 이 조인트들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통합금이에요. 통합금. 야, 가슴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변신이 조금 더 힘들지 않나.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분리를 해줬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가슴 부품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인트를 빼서 이렇게 살짝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등판에 보면 이 원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조인트로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빡 하고 빼주면 되고요.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아, 진짜 복잡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이 통합근 부위 쪽을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까지 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런 모습이 나와요. 진짜 꼬깃꼬깃도 잘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옆구리였던 부품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서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고정하는 부위가 있어요. 살짝 힌지 올려서 큰 부분에 이렇게 조인트가 딱 걸리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펴주면서 이쪽 통합금 있는 부분에서 슬라이드로 부품 더 연장시킬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여기 옆에 있던 아까 전에 뺐던 부품을 쭉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면서 팔 안으로 넣어주고 여기 끝에 있는 요 조인트 요 부분을 체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조인트 꾹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펼쳐주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넣어주고 뭐야 피가 나네? 제가 안으로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이쪽 부분 조인트 꾹 껴줘서 모양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막 뾰족한 부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변신하다 보면은 막 손도 막 시뻘개지고 유혈 사태도 일어나네요. 그래서 변신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만들어줬으면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조인트가 맞게끔 안쪽으로 꾹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모아서 조인트 체결해주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이 부품을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에 차량의 뒷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씩 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팔을 집어 넣을 겁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쪽에 여기 조인트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은 어깨가 뒤로 헷가닥 넘어가지는데 이 조인트가 나중에 헐거워지면 야, 제일 메인이 되는 어깨 축인데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겨준 상태로 여기 뒤에 있던 부품 가지고 오면서 앞쪽에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 여기 뒤로 넘겨주고 어깨 살짝 풀러서 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펼쳐줄 거예요. 엄지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부품 살짝 열어주고요. 여기 안쪽에 부품 펼쳐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펼쳐주고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손등 뒤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끝까지 펼치면서 힌지 다 꺼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주면은 차량의 옆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위가 나와요. 그래서 어깨 이렇게 넘겨주면서 여기 부품 닫아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도 살짝 펼쳐주면서 여기 옆에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퀴도 살짝 이렇게 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가 내려왔을 때를 가정하고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부터 껴주고 여기 뒤쪽 조인트 껴주고 그리고 여기 부품 이렇게 펼쳐주면서 옆에 있는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꼭 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뒤쪽부터 여기 그리고 이쪽 그리고 안쪽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조인트를 껴준 다음에 메가트론의 몸통 옆부분 이쪽 조인트까지 껴주고 손모양 이렇게 만들어주고 뒷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차량의 바퀴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까지 껴주면은 어느 정도의 고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뒤쪽까지 연결을 해주고 반대쪽 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깨에 있는 요 조인트 이렇게 빼주면은 팔이 달랑달랑 거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 겉에 있던 요 부품은 돌려서 조인트 맞게 그리고 이쪽 부품을 이렇게 넘겨주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품을 살짝 벌려주고 조인트 빼주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살짝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여기 회색 부품을 이런 식으로 빼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빼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살짝 빼면서 팔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넘기면서 돌리고 그리고 옆부분으로 이렇게 장착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부품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여기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리고 이번엔 손가락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얼굴 위로 올라가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부품은 이렇게 뒤로 넘어간 상태로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펼쳐주고 바퀴 내려주고 바퀴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꾹 껴줘야 됩니다. 꾹 껴줘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부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뒤쪽에 있는 조인트부터 이런 식으로 껴주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 조인트 보면서 다 껴주고요. 메가트로 몸통 옆에 있는 조인트 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차량의 뒷부분 조인트로 마지막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팔이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게끔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고 여기도 돌려주고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고 그래서 다리가 살짝 벌려져 있으면은 여기 바퀴 부분을 눌러서 고관절 라쳇 관절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시켜주면 되고요. 이 락 걸었던 부품 내려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덮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락 걸어주는 부품은 밑으로 그래서 여기 넘겨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양쪽으로 있어요. 그 조인트를 꾹꾹 하고 껴줘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 바퀴는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기면서 이런 휀다 부분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요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려주고 넘겨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그래서 끝에 있는 조인트 맞게 꾹
그리고 바퀴도 이런 식으로 꼭 핸다 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인 조인트 안에다가 꼭 껴줄 수 있게끔 꼭 껴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조인트가 굉장히 짱짱하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빼놓지 않았던 요 부분 이렇게 빼놓고 여기 옆에도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은 야 유니크 토이즈 R05 데스페라도 이제 DOTM 메가트론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비클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클 모드 길이 자체가 앞에 뿔부터 거의 한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길고 무겁고 그리고 뾰족한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유니크 토이즈 자체가 진짜 설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변신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굉장히 쉽게 설계를 해놨고요. 그리고 유니크 토이즈만의 그 착착 들어맞는 그런 변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에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좌석 표현 같은 거는 따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의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니. 야, 그리고 이렇게 메가트론의 디테일들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색들이 진짜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베이스색은 별로예요. 조금 녹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사출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미도색 부품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도 야 무슨 매드맥스에 나올 법한 진짜 멋있는 살벌한 디테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변신한다는 것 자체도 진짜 굉장히 신기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뒤에 제가 유니크 토이즈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기름 탱크 부분. 유조차라는 굉장히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탱크로리 느낌이 거의 안 나요. 진짜 그냥 부품 얼기설기 그냥 붙여놓은 것 같고 앞에 부분처럼 이런 부분이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에일리언 어택처럼. 그래서 이 뒷부분은 변신 설계는 쉽고 괜찮은데 조형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또 보다 보면 적응이 되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군데군데 로봇 부품들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적응은 되지만 역시나 에일리언 어택의 비클 모드를 따라오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뒷부분에 한정해서 진짜 앞부분은 그 변신이 가능하다니 스러운 그런 변신인데 뒷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도 굉장히 정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궁금하실 분들은 이 사진 보고 조금 참고하셔서 변신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밑으로 반대쪽 팔 부분은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좀 많아서 좀 변신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변신하다 보면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총기를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껴서 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까 샷건 거치하는 이런 거 껴서 조립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적대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둘러놓고 체인들 이렇게 뭐 둘러놓고 원하는 방향에다가 사실 저도 어디다 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 이고르나 이런 거는 뭐 제 박스에 보관하실 거니까 진짜 남는 부품 없이 모든 부품이 수납이 가능하게끔 변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적대기를 뒤에다 덮어놓으면 유류탱크 느낌도 조금 나요. 여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긴 했지만 이거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클 모드로 두실 분들은 에일리언 어택 제품이 조금 더 비클 모드가 이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모드로 두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유니크 토이즈가 더 낫다고 봅니다. 에일리언 어택도 나쁘지 않은데 유니크 토이즈가 조형이 너무 잘 나왔어요. 물론 이 베이스 색감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적응이 좀 필요해요. 이런 웨더링 도색들 정말 잘 넣어줘 놓고 베이스 색감을 굉장히 이상한 걸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막 색감도 나오는데
아, 사막색을 살지 이거를 웨더링 의뢰를 맡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에이지에서도 이제 DOTM 메가트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변신할 때 도색 가루들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뾰족한 부분 다치니까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제품 꾸준히 내주고 있는 유니크 토이즈 R05 데스페라도 트랜스포머 DOTM 메가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